자, 그러면 다음 경기에 대한 포부. 다음 경기요? 네. 꼭 이길 거예요. 누구랑 하죠? 오리온이요. 자, 몇 대 몇으로 이길 건가요? 21대 20. 21대 20, 한 점 차.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선수들이 네, 어우, 마이크 욕심이 굉장하네요. 아,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막상 별로 쉬지 못하고 네네. 네. 그대로 넘어왔죠. 중동부 경기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양 KGC와 인천전자랜드 중등부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중등부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에서는 KGC가 승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38대 16 스코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였죠. 네, 안양 KGC 인삼공사 공승현, 권민준, 정환조, 김시현, 이석찬, 황시우, 홍석준, 이상엽, 김동환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츠 서동원, 이지호, 이준구, 김도건, 박성훈, 조윤호, 최지호, 허준우, 임준, 김태우, 박지섭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자랜드 쪽에서는 허준우 선수의 좀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홍석준, 그리고 황시우, 김시현 선수의 득점력이 KGC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화면에 네. 나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여기 보고 자, 카메라 보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 선수들이 카메라 욕심이 있어요. 그럼요. 신기하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훌륭한 선수가 돼서 저희 인터뷰를 많이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등부 경기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뭔가 코트 위에 긴장감이 조금 확 맴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중등부 경기부터는 성인 무대와 룰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자, 키가 네 184cm. 굉장히 큽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전자랜드에서는 허준우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어우. 자,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KGC의 공격. 자, 먼저 김시현의 패스 왼쪽. 어우, 캐치가 불안했어요. 자, 다시 가서 볼을 지켜줬고요. 자, 홍석준이죠. 네, 높이가 있어요. 안쪽으로 투입. 이석찬의 패스. 오! 엘리엇. 다시 한번 블락샷이 나왔어요. 네, 어우, 자, 지금 엘리엇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엘리엇 플레이 이후에 리바운드에서 재차 슈팅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블락샷까지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시작하자마자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힘겹게 밀고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자유투 투샷. 임준. 임준 혼자 티셔츠 입었어요. 네, 혼자. 자, 지금 이 장면이었죠. 엘리웁 장면. 여기서 긁어냈었거든요. 네. 자, 또 1구 깔끔합니다. 자, 첫 득점은 전자랜드가 가져가네요. 네. 지금 혼자 좀 유니폼이 다르거든요. 네, 그거를 장래 아나운서분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자, 유니폼이 다른 선수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네. 김시현! 자, 골 밑에서 김시현이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팸 무브 이후에 수비수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균형이 잃을 법한데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랠리업을 레이업을 시도해봤는데요. 네. 한 번에 깊숙하게 랠리우비요? 자, 자, 이석찬! 아, 불발! 아, 조금 아까 좀 나왔던 엘리우베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물어뜯네요. 아닙니다. 랠리우비라고 굉장히 신조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임준. 제가 이제 엘리우 플레이에 대한 그 장면이 워낙 머릿속에 확 박혔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시 보기에도 나왔지만 스핀 미브 이후에 부딪혔는데도 깔끔하게 슛 성공했어요. 김시현 선수였고요. 자, 임준 PNM에서 던집니다. 립 맞고 나온 공 수비 리바운드 KGC. 자, 높아요. 자, 멈춰놓고요. 외곽에서 던집니다. 오! 석점! 홍석준입니다. 자, 3포인트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경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샤클락도 24초로 그렇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프코트
A세컨 바이올레이션이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성인 농구와 똑같은 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곽에서 핸드오프 임준 플로터. 플로터 불발됐습니다. 립 맞고 나온 거 리바운드 과정 파울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도 플로터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들어갈 뻔 했습니다. 네. 32번 자, KGC의 공격. 자, 김시현의 손끝에서 출발합니다. 반패스 페이드어웨이. 오! 들어가 나왔어요.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자, 지금 5대1이지만은 오늘 경기 이번 경기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 예상됩니다. 네. 임준 직접 파고들어요. 지금 충돌이 조금 강했는데요. 맞습니다. 임준 선수가 굉장히 초반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자, 네. 발에 조금 걸렸어요. 그렇죠. 머리 쪽에도 충돌이 좀 있었고요. 스피드가 굉장히 좋네요. 자, 1구 깔끔합니다. 자, 자유투도 깔끔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2구째. 네. 두 개 다 넣어줬고요. 자, 코트 밖에서 KGC 10세 이하 선수들이 야유를 보냈죠. 네. 아무래도 그 자유투 상황에서는 원정팀에서 이제 그런 응원 문화가 있잖아요. 집중력을 네. 흐트러뜨리는. 빨라요. 바운 패스. 김동환 오! 던졌는데요. 립 맞고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감탄을 하는 이유가 선수들의 돌파 그리고 이런 동작들이 거의 성인 무대의 선수들과 유사합니다. 네. 자, 스킬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에어볼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빠릅니다. 김시현이죠. 자, 지금 더블 클러치를 한번 시도해 보는 듯 했습니다만 김시현 선수였는데요. 자, 임준 선수 수비 과정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떠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칙이 선언됐고요. 아까 정말 멋진 슛을 보여줬죠. 김시현. 자, 1구 깔끔합니다. 2구째. 자, 확실히 굉장히 치열한 만큼 이번 경기도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자, 2구도 깔끔합니다. 자, 지금 자유투를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중학교 형들은 자유투를 지금 굉장히 잘 넣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살려내나요? 있죠? 자, 터치아웃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지호 선수네요.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구 김지호 해설위원이 네. 자, 이름값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허준우. 자, 지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7번의 정완주 선수의 파울. 자, 역시나 허준우 선수가 힘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다소 신장은 앞에 있는 KGC의 이석찬 선수나 홍석준 선수에게 좀 밀리지만 굉장히 그 돌파력과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정완주. 정완주의 슛 들어가서 나왔어요. 자,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마테스 임준에게 흘러갔습니다. 임준. 임준 선수도 빠르죠? 네. 비하인드 백. 스텝 밟으면서 올라가는데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시현이 공만 깔끔하게 집중력 있게 긁어냈습니다. 네. 지금 KGC의 수비가 상당히 좋거든요. 자, 양 팀이 득점이 많이 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넉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석점인데요. 석점 불발. 자, 리바운드 따냈어요. 자, 전자랜드 리바운드. 네. 이럴 때 전자랜드가 조금씩 득점을 올려주면서 따라가줘야 점수를 좁혀줘야 됩니다. 네. 자, 조윤호. 자, 외곽에 이지호. 네, 오바이드 네. 패스 끊겼습니다. 자, 김동환 뒤쪽으로 살짝 멈춰놓고요. 쏘는데요. 자, 지금 슛 타이밍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자, 리바운드. 자, 조윤호 선수도 굉장히 득점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조금 수비가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어떤 좀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준. 자, 지금 임준 선수가 굉장히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거든요. 네. 뭐 그 시간 동안 레그스루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오! 아, 지금 선수들이 개인 기량을 한번 뽐내고 자, 있습니다. 아, 샤클락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자, 확인을 못했다. 이제 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한 차례 보여줬고요. 그렇죠. 바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네. 이런 경우는 좀 확인을 못한 거죠. 자, 이 과정에서도 이석찬 선수에게 아주 막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KGC의 공격. 자, KGC의 그 프로구단에서 나오는 응원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전자랜드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왜 언급을 안 해주셨나요? 자, 전자랜드보다 안양 네, 왼손 올려놨어요. 네. 전자랜드보다 안양 KGC가 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인원 대비 지금 전자랜드 응원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안양에 비해서 굉장히 목소리 큰데요? 그런가요? 네, 좀 커졌네요. 네. 제가 말하는 걸 좀 들었나 보네요. 자, 관중석에서 이제 경기장에서 직관을 하시지만 네. 사실 뭐 요즘 모바일로도 이제 중계하는 것을 많이 틀어놓고 보시기 때문에 자, KGC 소리로 네.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황시욱. 자, 이렇게 코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진짜 그 응원의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아, 지금 네. 트래블링이죠. 공중에서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석찬 선수였는데 지금 왼손 레이업. 네, 황시우 선수였어요. 자, 전자랜드가 초반에 자유투로만 득점을 올린 이후에 지금 더 이상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스코어가 점점 벌어지면서 선수들이 좀 의욕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득점을 올려서 쫓아가는 걸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준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요리조리 아주 잘 빠져나갔습니다. 네. 날다람쥐 같았습니다, 임준 선수. 아, 근데 이제 전자랜드도 조금 많은 득점이 나오려면 다양한 루트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지호 선수도 나왔거든요. 네. 이 양지호를 이용한 좀 공격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립 맞고 높게 나왔습니다. 아, 이지호죠. 이지호, 최지호. 양지호가 좀 활약을 해줘야겠습니다. 네. 자, 이지호. 핸드오프 허준우. 자,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자, 스크린 플레이 해줬고요. 임준이 올라갔습니다. 석점 립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다시 이지호. 외곽으로 이지호가 최지호에게 줬어요. 자, 허준우. 이지호. 아, 네, 긁혔네요. 자, 지금 허준우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영리한 파울이었어요. 타임아웃! 레그스로 보여주고요. 요리조리 두명 사이, 두명 사이를 또 한번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볼을 안고 좀 스텝을 좀 불규칙한 스텝이죠. 유류 스텝이라고 하죠. 유류 스텝을 가져가면서 수비수들을 뚫어냈습니다. 자, 안양 KGC의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현재 점수는 5-9. 넉점 차가 나고 있는데 전반전 종료까지는 3분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허준우 선수가 파울을 한 이후에 전자랜드에서 작전 요청을 했는데요. 허준우 선수의 파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리한 파울이었습니다. 지금은 볼이 이제 끊긴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아웃넘버 그리고 속공 득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허준우 선수가 잘라내면서 다시 공격을 처음부터 시작하게끔 만들어줬거든요. 네, 두 팀 모두 파울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양 팀의 그렇죠. 뭐 파울 황시우 선수가 두 개. 그리고 전자랜드에서는 임준 선수가 두 개. 네. 허준우 선수는 이번에 첫 파울을 범했고요. 지금 자 장내 아나운서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 프로팀 응원가 있잖아요. 왜 자기들 경기할 때는 안 틀어주고 네. 형들 경기할 때만 틀어주냐고 네.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네. 네. 이래저래 참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코트 밖에 지금 KGC 유소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있어요. 그렇죠. 전자랜드 선수들은 저 굉장히 비싼 자리잖아요. 도시락을 먹고 있네요. 테이블석에서 네. 자, KGC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김시현 패스 오른쪽
빠르게 올라갔어요. 황시우 미들슛 불발. 자, 이럴 때 지금 전자랜디가 얼른 좁혀야 됩니다. 네. 임준. 자, 페이크 동작으로 속여냈고요. 임준. 오! 자, 너무나 어렵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밭에 속공 KGC 김시현 먼저 놓습니다. 자, 김시현 선수의 이 스피드를 보면은 덩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시 임준의 손끝에서 출발하는 전자랜드 공격. 반칙이죠? 네. 자, 김시현 임준 선수의 파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마지막 슛이 조금 아쉬웠는데, 자, 스피드가 엄청나요. 김시현 선수의 깔끔한 공격이었습니다. 아주 스피드가 돋보이고 있는 김시현 선수입니다. 네. 이런 또 순발력이 어디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임준의 패스 마지막에 아웃이 됐습니다. 네, 뒤에 있는 바람이 좀 불어서 넘어졌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이게 네. 넘어지고 있어가지고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제 윙스팬이 좀 길어서 다행입니다. 네, 안영진 캐스터 아니었으면 곧바로 네.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 홍석준! 네. 깔끔합니다. 홍석준 선수도 역시 공중에서 컵라면 한 그릇 먹고 내려오는 그런 최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좋은데요. 네. 네. 준비했군요.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게 이 얘기가 다른 종목이지만 지금은 김학민 선수죠. 네. 김학민 선수가 이제 배구 선수 김학민 선수가 한참 전성기 때 그 채공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 김학민 선수가 공중에 떠서 컵라면 한 그릇 먹고 스파이크 때리고 내려온다고 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응용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 표현 정말 좋네요. 자, 외곽에서 던집니다. 불발됐어요. 리바운드 네. 전자랜드가 가져왔습니다. 자, 전반전 남은 시간은 이제 40초. 자, 허준우 선수의 자, 시간이 갈수록 전자랜드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지호의 파울입니다. 이지호. 아, 이지호 선수의 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네. 잘 떠줬고요. 김동환 선수가 영리하게 부딪히면서 지금은 노루 패스가 나왔어요. 네, 이 패스 대단했어요. 자, 이쪽 반대편에 또 선수가 있었는데 네. 반대편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다면은 뭐 더욱더 완벽한 패스가 났겠지만 어찌됐건 자유투를 얻으러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전반전 종료 직전인데 전자랜드는 조금 힘겨운 경기가 되고 있어요. 자, 스코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은 네. 지금 초반에 자유투 그리고 임준 선수의 골밑슛 이렇게 해서 지금 5점밖에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13대5 8점 차이기 때문에 이제 전반전 마무리를 잘 하고 그리고 후반전을 다시 한번 도모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GC는 상대적으로 전자랜드에 비해서는 쉬운 수비와 그리고 빠른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것에 비해서는 KGC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압도하는 경기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그 골을 메이드하지 못하면서 네. 스코어 차이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호 선수와 최지호 선수의 플레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지금 양지호 지금 이름이 굉장히 좋은 양지호 선수들 양지호 선수들은 굉장히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네. 이지호 선수도 리바운드를 잘 따주고 있지만 아직 공격적으로는 조금 좋은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전 타임과 그리고 전반전 종료 이후에 후반전에서의 모습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동환 선수가 자유투를 곧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아주 좋네요, 이 선수도. 1구 불발됐습니다. 인앤아웃. 아무도 자유투 할 때 방해하지 않는데 네. 굉장히 슈팅 타이밍이 빠릅니다. 그렇죠. 네. 2구째. 자, 2구는 뭔가 1구보다는 천천히 네, 그렇습니다. 네. 들었을까요? 잽싸게 올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정완주 걸렸어요. 아, 지금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자, 블락샷에 성공했고요. 9, 8, 7, 6, 자, 여기서 실점하지 않고 빨리 가져야 돼요. 허준하겠죠? 네. 지금은 점프했다가 네. 떨어지면서 던졌기 때문에 좀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13대 5, 8점 차로 KG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KGC 입장에서는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요.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많이 끌려갔지만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후반전을 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수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네. 김시현! 아, 골 밑에서 김시현이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팸 무브 이후에 그 장면이 워낙 머릿속에 확 박혔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높아요. 자, 멈춰놓고요. 외곽에서 던집니다. 오! 석점! 홍석준입니다. 자, 3포인트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는 그 경기가 연출됩니다. 24초로 그렇죠. 되겠고요. 그리고 하프코트 A세컨 바이올레이션이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성인농구와 똑같은 룰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자랜드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왜 언급을 안 해주셨나요? 자, 전자랜드보다 안양 네, 왼손 올려놨어요. 네. 전자랜드보다 안양 KGC가 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인원 대비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석찬 선수였는데 지금 왼손 레이어 네, 황시우 선수였어요. 벌어지면서 네, 계속해서 후반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13대 5.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스코어를 많이 그래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KGC 같은 경우에는 공격 찬스에서 많이 메이드를 못 시키면서 비교적 점수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8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겠는데요. 그런데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하프타임을 이용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습니다. 전자랜드의 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김태우 선수가 새로 들어왔고요. 신장이 좀 김태우 선수. 자, 안쪽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턴오버들은 굉장히 좀 아쉬워요. 이런 턴오버 나오면 안 되는데 네. 네. 시원하시죠? 시원합니다. 네. 자, 외곽에서 KGC 안쪽으로 투입.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돌파 시도. 자, 굉장히 탄력이 있고요. 네. 김시현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피드도 있고요. 김시현 네. 선수가 현재 6득점으로 KGC에서 최다 득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자, 김시현 선수 6득점 그리고 팀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리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김시현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현재 100%인데 들어가네요. 또 이런 거 언급하면 또 바로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자, 지금 3개를 던져서 3개 모두 성공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4개째예요. 네, 이번에 들어가지 불발. 않았습니다. 네. 자, 이지호 선수의 리바운드였죠. 자,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자,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황시우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자, 전자랜드에서는 임준 선수가 모든 점수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임준 선수 혼자서 5득점이지만 저는 사실 그런 플레이는 조금 아쉽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윤호 선수 네. 바로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죠. 네. 자,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허준호 선수나 네, 그리고 조윤호 선수를 좀 이용한 그런 득점 루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도 굉장히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자유투 투샷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뭐 자유투로 끊는 것밖에 없죠. 근데 황시우 선수도 스피드가 정말 빠르네요. 자,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황시우, 뭐 김시현 모두 스피드가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들어갔다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반칙을 범한 것이 일말의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2구째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전자랜드 리바운드 볼을 넘겨줬어요. 황시우의 석점 불발됐습니다. 리바운드 않았습니다. 임준 왼쪽으로 빼줍니다. 자, 이지호인데요.
뒤쪽 짧게 핸드오프. 자 이지호 선수도 과감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자 허준우, 허준우가 돌아서면서 던졌는데요. 조금씩 아쉽게 양팀 선수도 모두 아쉽게 공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조금 더 골밑 쪽에서 허준우 선수의 자신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포스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허준우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포스트업을 이용한 그런 골밑 플레이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일단 허준우 선수가 슛을 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동료 선수를 찾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김태우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죠. 네. 자 김태우가 자 찰투 투샷 그리고 자 김시현 선수가 지금 현재 개인 파울이 4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7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김시현 선수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교체를 우선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자 7번의 정완주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김시현 선수가 뭐 후반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빠지게 된다면 네. 팀에 굉장히 또 안 좋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김태우 선수가 사실 하나만 성공했네요.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KGC 홍석준 외곽 정한주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반패스 김동환. 자, 멋진 호흡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바운드 패스가 나왔어요. 자, 교체돼서 들어온 네, 정완주 선수였죠. 멋진 네. 패스 보여줬습니다. 자 홍석준의 수비. 자 이런 패스가 좀 아쉽네요. 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게 좀 둘러싸이기 이전에 좀 빠르게 패스를 좀 빼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완주 반 패스 김동환 황시우 직접 들어가요. 자 리바운드 싸움. 자 마지막에 KGC가 가져왔습니다. 아, 네. 깔끔한 마무리, 홍석준. 지금은 뭐, 공 경합 과정에서 홍석준 선수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네. 전광석화처럼 날아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광석화처럼 무혈 입성했습니다. 오! 네, 지금은 하마터면 엔드원이 될 뻔했습니다. 네. 아, 네. 아, 패스 보세요. 아주 좋은 패스였죠. 자, 저 패스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달심처럼 팔이 뻗어나와서 이렇게 앞쪽으로 네. 넣어주는 패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심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그게 이제 게임 캐릭터죠? 네, 스트리트 네. 파이터에 나오는 그 요가 파이어라 하는 요가 파이어는 아시지만 달심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자, 리바운드 김동환. 이게 이제 모델 한혜진 씨의 또 별명이기도 네. 하잖아요. 아 그렇죠. 멈춰놓고 스탑점퍼 깔끔합니다. 홍석준. 자 이렇게 스코어가 좀 벌어지네요. 네. 자 전자랜드 선수들도 좀 과감하게 득점을 올려줘야겠습니다. 자 열렸어요. 조윤호. 자 좌중간 외곽이었는데요. 림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한주. 오! 백 득점이 나왔어요. 자, 홍석준이 연속해서 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멋진 TV. 임준. 자, 조윤호 선수가 좋거든요. 네. 던져야 돼요. 아, 걸렸어요.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완주가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이석찬. 이석찬 왼손. 자, 부딪히면서 올라갔는데 균형을 좀 잃었어요. 자 터치아웃 됐고요. 장면에서 우선 깔끔한 스탑 점퍼. 그렇죠. 여기서 뒤에서 따라 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성공 상황에서는 뒤에 따라가주는 선수들이 만약에 그 공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런 풋백 득점을 하기 위해서 같이 달려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 전자랜드고요. 22-7. 후반전에 좀 득점이 전자랜드가 굉장히 좀 미비하고요. 반면에 KGC는 계속해서 득점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스코어 차이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자 스쿼드 상으로는 KGC 선수들이 전자랜드보다 적거든요. 그렇죠. 뭔가 체력적으로도 뭔가 조금 더 유리한 전자랜드인데 자, 점수 차는 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한쪽에 치중되어 있는 공격. 네. 임준 선수만이 좀 어떻게 아이솔레이션을 계속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임준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임준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KGC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스코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7분. 자, 시간은 충분해요. 시간은 충분한데 네. 과연 전자랜드에서 공격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이제 득점을 올려주느냐, 여기에 이제 남은 시간에 승패의 향방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전자랜드의 노래가 나오고 있죠. 주윤호 멈춰놓고 외곽에 허준우 페이크 동작 이후에 미들슛 불발 리바운드 이석찬. 아, 높아요. 자, 이석찬이에요. 두 명 사이. 자, 지금 볼 놓쳤지만 네. 그게 또 운이 좋게 바로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 오히려 그 장면 때문에 좋은 위치에서 슛 동작을 가져갈 수 있었죠. 그렇죠. 자, 허준우 선수도 앞선 공격 과정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자, 조윤호의 패스. 아쉽게 메이드가 안 돼서 그렇지 과정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더블팀 들어왔습니다. 다시 외곽 이지호 패스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샤클락이 모두 흘러갔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슛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네. 이건 역시 샤클락을 좀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 이석찬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엔드원까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엔드원이 선언이 됐는데 이상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지호 게임 마치 9개째 41번 이상엽. 지금 이지호 선수가 백코트가 살짝 늦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엔드원을 내주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석점 플레이를 보여줬던 이상엽 선수였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 조윤호. 자, 두 명 사이 뚫어내지 못했어요. 오버헤드 패스. 자, 허준우가 우선 볼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패스 연결. 자, 지난 경기에서는 조윤호 선수가 외곽 슛을 넣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은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한 번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 번은 좀 수비 블로킹에 걸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찬스를 만들어서 조윤호 선수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샤클락을 확인을 못했네요. 자, 지금 전자랜드 선수들이 KGC 수비가 워낙 타이트하게 오다 보니까 네. 쉽게 슛을 시도하거나 혹은 인사이드까지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옆에서 시작할 때 샤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잡아서 바로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야 됐는데 시도를 못하는 걸로 봐서는 여유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황시우의 외곽 에어볼이었습니다. 전자랜드 아웃 넘버죠. 자, 김태훈인데요. 자유투 투샷.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네. 자, 우선 자유투에서 득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전자랜드이기 때문에 자, 어느덧 20점 차까지 벌어졌잖아요. 네. 1구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어린 선수들이지만 자유투 할 때 넣을 때 보면은 다들 루틴이 있어요. 네, 2구는 성공. 그렇습니다. 전자랜드 응원단 분들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네. 이제 좀 점심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좀 텐션이 많이 배가 이제 좀 시장하시다 보니까 네. 텐션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자, 외곽으로 자, 황시우예요. 오! 쳐놓습니다. 센스 있는 플레이였어요. 자, 높게 떴는데 빠르게 줘야 돼요. 전자랜드. 네. 자, 속공 찬스인데 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조윤호 오버헤드 패스 허준우 게임인데요. 자, 트래블린. 자, 조금은 허탈해하는 허준우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뭔가 오늘 저번 경기의 패배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어떤 한번 붙어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작전을 가지고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네. 석점인데요.
자, 정환조 외가 굴발됐습니다. 자, 왼쪽에서 한 차례 멈춰놓고요. 탑으로 연결 허준우. 자, 스크린을 한번 이용해봤는데, 자, 킥볼이 선언됐습니다. 맞습니다. 샷클락은 14초로 다시 한번 리셋됐고요. 인바운드 패스 터치아웃. 자, 계속해서 전자랜드의 공격. 자,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줄 곳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빠르게 잡았어요 공을. 이지호. 자, 김태우. 패스 좋았어요. 자, 골밑 깔끔합니다. 지금도 샤클락을 막 거의 다 쓰고 득점 올렸지만, 네. 자, 최지호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아주 재치 있는 패스가 나왔어요. 자, 리바운드 KGC. 아직 허진우 선수가 안 보고 팔을 뻗었는데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정환조 반 패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빙글 돌아다녔습니다. 자, 앞쪽으로 지공을 선택하네요. 자, 패스 연결 짧게 조윤호. 오! 골밑 깔끔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로 스텝. 네. 멋진 스텝이 나왔고요. 자, 황시유죠. 올라가는 과정 파울이 있었습니다. 아, 네. 앞서 지금 마이크가 또 꺼진 줄 알고 제가 기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흡이 좀 손발에 안 맞았네요. 네. 네. 자, 제가 하라고 했을 때 빨리 했어야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멋진 득점이었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현재 12대 27, 15점 차로 벌어져 있고요. 계산 되게 빠르시네요. 빠른 건가요? 네, 제가 문과 출신이어서 계산에 좀 약합니다. 저도 문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승패는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경기 끝까지 전자랜드 선수들도 끝까지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쳐야 됩니다. 그렇죠. 뭐 오늘이 주말리그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늘 계속해서 뭐 다음 경기도 있고. 그렇죠. 자, 황시우 선수가. 자, 차이토 투샷.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유투를 쏠 때 양쪽에 이 선수들이 이제 자리에 해 있지 않으면은 뭔가 뭐 T파울이나 U파울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왠지 더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너무 허전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자, 남은 시간은 1분 40초. 지금도 시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조윤호 선수가 경기 초반에 좀 저런 시도를 좀 많이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경기는 이제 뭐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 정환주. 정환주 힘겹게 올라갑니다. 네, 자유투를 얻어냈죠. 네. 정환주 선수가 김시현 선수 그 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교체에 대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김시현 선수가 4반칙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정한주 선수가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굉장히 김시현 선수의 공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한주 선수의 컨디션이 워낙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아까 나왔던 달심 패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달심이 요즘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알려졌겠지만은 네. 옛날 사람이라 제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때도 사실 그 게임을 많이 즐겨했습니다. 네, 근데 오리지널은 아니었잖아요. 그 이제 오리지널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8명만 고를 수 있는 아도겐 아닙니까? 아도겐. 네. 네. 자동차 자. 부식이 나오고요. 네. 자, 외곽 서동원의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자, 이상엽 선수가 우선 밖으로 쳐냈고요.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인데 김태우.
왼쪽으로 연결. 아, 네, 아 지금 넘어갔어요. 정환조죠. 그리고 정환조예요. 스피드 오 스피드무브 왼손 레이업. 아 굉장히 멋진 플레이였는데. 네. 자 메이드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정환조 외곽. 와 외곽 들어갑니다. 정환조 오늘 뭐 날아다닙니다. 네. 네. 그 정환조 선수가 이제 경기 종료 직전에는 뭔가 본인만의 플레이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경기장에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지금 또 이제 오늘 컨디션도 좋고. 네, 탄력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9초.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자, 아, 이 석점이 네. 자, 스핀 무브 이후에 25, 왼손 레이업을 25, 실패하자마자 25, 나온 석점이에요. 그렇죠. 19.1초죠. 네. 자, 계속해서 KGC의 공격. 자, 뭐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정환조예요. 아, 네. 길게 나갔습니다. 자 샤클라가 꺼졌고요. 아 정환조. 정환조. 정환조 와, 마지막까지. 정환조 마지막까지. 아 대단하네요. 네. 자 지금 드리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고요. 네. 아 정환조 선수가 거의 뭐 지금 날개만 없지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제 눈에는 날개가 보여요. 아 네. 그렇게 말하면 또 제가 뭐가 됩니까? 황시우 아 네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료 부조가 울렸습니다. 양 팀의 경기 최종 스코어 35-12로 자 KGC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전반전만 하더라도 KGC에서 득점력이 많이 안 나오면서 네. 후반전에 좀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후반전에 KGC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큰 스코어 차이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 KGC 고학년 선수들이 저학년부 선수들에 대한 복수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저번 경기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경기에서 똑같은 양상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같은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GC 오늘 전자랜드를 상대로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KGC의 정환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카메라 보면서 승리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준비한 만큼 열심히 나와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정말 화려한 플레이의 연속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자 오늘 본인 경기력에 점수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70점 정도. 70점. 자 30점이 모자란 이유는 뭘까요? 초반에 집중을 못하고 수비를 잘 못해서 네. 30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환조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것이 정환조 선수의 꿈이 뭔지 조금 궁금해요. 3대3 농구 선수나 네. 재활치료 이런 관련을 좀 하고 싶어요. 아, 프로농구 선수는 아닌가요? 네. 네. 아,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프로농구 선수가 꿈이었다면 이 엘리트 쪽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 3대3의 매력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반코트에서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대3 대회도 자주 보시나요? 네. 아, 그럼 대회는 출전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그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셨나요? 잘 되면은 우승까지 하고 안 되면 8강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자, 3x3 선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환조 선수.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2020년 본인만의 포부를 한번 보여주세요. 2020년 주말 리그 열심히 해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모습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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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KGC의 정환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점심시간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수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네. 김시현! 골밑에서 김시현이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지금